요트 도착을 하는데 일단 리플레스 해가지고 원래 있던 게 뭐였지? 쇼트 레퍼런스를 이제 끄집어냈었지. 쇼트 이거 좀 하고 오케이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꿀 거는 매스는 당연히 보고 좀 이따 바꾸고 그 다음에 아까 그거 유스 유스서멀 재킷 저거 지워야 되고 그것도 바꿔야 돼. 디기스 컨디션 이거는 만약 미리 했다면 어떻게 하면 세이브 해버리면 돼? 아까 그냥 미리 했던 파일에서 다시 리플레이스 했어요. 아 굿굿 아주 잘했어.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앱솔루트 프레셔 도징으로 바꾸고 그리고 인서트 레인지에서 근데 되게 신기하다 이거 850 20개 해서 오케이 미니어로 해서 그냥 요 상태로만 이제 가면 되는 거지. 여기 이거 한번 확인. 온도 0도씨에서 하는 거고 오케이. 이제 절대 온도를 체크 안 했을 때는 이렇게 피제로가 쇼트에 대한 피제로가 이렇게 됩니다. 톨러런스는 쇼트일 경우에 얼음물로 하게 되면은 더 평형이 이루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더 크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위 아래 다 조정해서 아이소 컨트롤러가 아니고 얼음물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이소서멀 자켓을 사용해서 온도가 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쇼트죠. 프로 아이소 컨트롤러 장치 사용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전원을 켜는데요. 일단 전원 장치를 꽂고요. 이걸 켜줍니다. 켜주면 이렇게 온도 표시가 있는데 왼쪽이 현재 온도 지금 22.2도입니다. 3도. 이게 설정 온도는 이걸 누르시면 돼요. 원하는 온도를 엔터 누르면 끝이에요. 끝. 그 다음에 기다려주면 됩니다. 사실 올라가는 게 조금 올리는 게 더 쉽더라고요. 금방 올라가고요. 내리는 거는 26.9, 26.8, 7, 26.6, 26.5, 26.4, 3, 금방 내려가겠네요. 26.2, 1, 0, 네, 도달했어요. 엄청 빠른 시간 내에 25도까지는 도달했고요. 24.9 내려가고 있기는 했습니다. 설정했습니다. 자, 얼마나 빨리 내려가는지 좀 이따 볼게요. 거의 0도까지 왔네요.